안녕하세요. 선학역사편찬원 온라인 뮤지엄입니다. 저희 선학역사편찬원에서는 실물 사료를 통해 통일과 역사적 사건이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온라인 뮤지엄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 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뮤지엄 첫 번째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유물은 바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서울교회 간판입니다. 이 간판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교회 간판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고 쓰여있는 간판과 서울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두 개의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간판은 가로 45.5cm, 세로 35.5cm, 두께 3.5cm의 크기의 나무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회 간판은 가로 45.5cm, 세로 20cm, 두께 3.5cm 크기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대문교회에서는 좌우로 걸려져 있었고 원본부교회에서는 상하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간판의 수집 경로는 가정연합협회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선학역사편찬원에 기증한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1954년 5월 1일 창립되었는데요. 그 이틀 후인 5월 3일 18명의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세대문교회 앞에서 현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초 현판식에 쓰여진 간판은 현재 소실되고 없는 상태이고요. 그 후 몇 차례의 모양과 형태를 변화하면서 세대문교회, 원본부교회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학역사편찬원에 보관하고 있는 간판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청파동 원본부교회에서 쓰였던 간판으로 문구는 세대문교회에 달았던 간판과 동일합니다. 1954년 한국 서울에서 정식으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습니다. 북학동의 조그마한 집에서 간판을 걸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가 환영하는 자리에서 창립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에서 외로운 입장에서 눈물과 더불어 이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그 동기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이 동기가 된 것인데요. 협회를 창설하게 된 동기는 사람의 뜻만으로 협회가 창설되어서는 역사의 흐름이나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에 의한 새로운 종교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즉, 부모 종교, 종교 통일, 신령과 진리로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 영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는 세계의 기독교를 통일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교회 통일, 기독교를 중심 삼고 타 종교와 하나 되어 세계 인류를 하나 만드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협회는 신령과 진리로 보는데요.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중심 삼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 이름 자체가 하늘나라 영계와 기독교의 영적 세계 통일과 지상 통일권을 완성하여 하나의 사랑, 이상세계로 통과시킨 신령한 모임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입니다. 이 간판을 붙이는 자리는 아이들도 건드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북학동 세대문교회의 높이는 아주 낮아서 들어가려면 고맙습니다 하고 저절로 인사하게 되는 높이였습니다. 처막 끝에 손이 닿았으니까요. 이런 간판을 낮게 달아놓으니 동네 아이들이 놀 때 이걸 떼어가지고 놀이판으로 썼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이게 무슨 기독교를 통일한다고 하면서 간판을 둘러매어 때려서 그게 뻑 쪼개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간판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 간판 뒤에 연결시키는 못을 쳐서 붙여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참 어머님께서 현재 원 본부교회의 간판 앞에서 찍으신 사진인데요. 사진의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간판이 떨어졌는지 깨져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초창기 교회의 여러 사연을 간직한 간판은 다른 유물과 더불어 역편 수장고에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간판 사료를 통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창립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해 기증된 사료는 통일과 섭리 역사의 기록이자 그 기록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사료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